안녕하세요. 블랙쌤입니다. 포카원 1040입니다. 10분에 40개 암기하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위에 그림에 보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은 걸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메인 화면 페이지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이쁘게 잘 그린 것 같아서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죠? 아마추어지만 그런 대로 이뻐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시작할까요? 첫 번째 단어가 antibiotic입니다. antibiotic은 anti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against입니다. 다 대항하다. 이게 대항해서 뭐뭐 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살아가는 거, 대항하는 거. 그래서 살아가는 항생이라는 뜻이죠. 물질, 항생 물질을 antibiotic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는요. in이 not이라는 뜻이고 evitable이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in이 여기서 not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this가 쓰이는 단어가 오늘 반대라는 뜻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요. 자, disappear는 appear가 나타나는 거고 disappear는 반대니까 사라지는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 counter도 대항해서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unter attack도 반대로 반격하다. 되겠네요. 자, DIF는 여기서 DI는 이제 굉장히 DIS에서 변형형태인데요. 여기서 DIS는 멀리 가다, 어디부터 멀리 떨어지다, 멀리 옮기는 겁니다. 멀리 옮겼다 보니까 기존과하고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라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DIS가 이번에는 또 away from으로 사용됐네요. 자, unusual입니다. unusual은 user은 보통이죠. un은 not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은 보통 not이라는 뜻이죠. 보통이 아니다. 그렇죠? 자, uneasy는 easy는 쉽다라는 뜻도 있고 편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지 않다, 불편하다, uneasy. unlock이라는 건 lock은 이제 잠그다는 건데 unlock은 여기서도 반대라는 뜻입니다. 또는 not도 됩니다. opposite of 되고 not도 됩니다. 그래서 unlock은 열쇠를 다시 열다라는 뜻으로 반대로도 됐습니다. 자, counter가 반대였는데 counter가 against, 어찌 대항해서라는 뜻이 있는데요. 카운터 핏이 핏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만들긴 만드는데 조금 원래 만드는 거하고 약간 위조되었다, 가짜다라는 느낌의 단어가 카운터 핏입니다. 발음도 좀 카운터 핏 이렇게 읽습니다. 자, 위더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away나 back이라는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당겨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멀리 뒤로 당겨버린다. 그래서 철수해라 이렇게 뒤로 당기는 느낌, 그런 느낌. 그만두게 한 그런 느낌이 위더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 디스워드는 디스가 이게 낫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디스가 낫도 있고 디스가 낫도 있고 away from도 있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좀 많이 사용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낫으로 오드가 이렇게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질서가 없는 이렇게 무질서한 이렇게 세퍼레이트는 아예 뭘 떼어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떼어놓다 보니까 이게 불리하게 되는 거죠. 불리하다 보니까 약간 차별이 되는 이런 것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스가 여기서 사용되면요. 배들리나 롱리하고 비슷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나쁘게 이런 뜻을 행동을 하는 거니까 비헤이비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버릇 없이 굴다, 비행을 저지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운트가 어디에 대항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는 상대 파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되겠습니다. 그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대항하는 사람, 상대방이 되겠죠. 자, inexpensive. expensive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ot이 붙었으니까 이게 비싸지 않은, 저렴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disposed는 dis가 여기서 apart라는 뜻입니다. 다시 또 각각 분리해서라는 뜻입니다. 분리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배치하다, 처분하다라는 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컨트라스트인데요. 컨트라스트는 여기서 카운터. 그래서 어디 대항하여 서 있다. 대항해서 서 있는 걸 대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에 안티바이오틱이 있었고요. 안티바디가 있는데 이 바디는 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Against bo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independent는 dependence가 의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이게 독립한 자주의 이렇게 합니다. 자, this가 여기서는 이제 not이라는 뜻입니다. not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fold는
접다라는 거지. 접은 게서 아니다 아닙니까? 펼치는 겁니다. 펼치니까 전시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와 디스가 이렇게만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폴드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트는 뭔데? 엔트는 반대의 이름입니다. 이게 반이어져 있죠. 자, 여기 IR하고 RE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RR 이렇게 써있는 단어 여기 IR 써있든지 여기 IM이라든지 또는 IL이라든지 이런 단어 같이 이렇게 써있면요 IR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낯설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관계 있는 건데 관계 없는 거죠.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럴이 도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낯이 붙었으니까 이미 똑같습니다. 규칙 앞에 바로 설명드린 거하고 그래서 도덕적이자 부도덕한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요. 자, 은이 낯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포천이 운이니까죠. 불운한 뜻이겠습니다. 그죠? 운이 없는 뜻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커리가 같은데 같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지 않는 이렇게. 자, 페어가 공정왕인데 은이 붙었으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공정한 이렇게 사용되죠. 자, 어거리가 동의하던데 디스가 이래서는 나서로 사용됐습니다. 동의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의견이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니까 동의하지 않겠죠. 자,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법적인 건데 IL 붙여서 이것도 not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어 불법이라는 겁니다. illegal. dismiss는 디스가 멀리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디스가 이제 보내다 send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는 거니까 회사에서 멀리 보내버리면 약간 어역을 하면 해고하는 거죠. 그죠? 자, 리더가 어디 대항해서라고 했고요. 스탠드는 서 있는 겁니다. 어디 대항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고요. 자, secure는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건데, C가 그런 뜻인데요. 분리해서 자유롭게 다는데 이게 care가 이게 돌봄이라는 뜻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포천은 운인데, 운이 나쁜 거죠. 불운입니다. 그죠? 디스. 자, 여기서 디스가, 디스는 이게 멀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아예 못하게 그만두게 한다든지 낙담시키는 거. 용기를 팍 좌절시키다. 이렇게 해도 되기도 하십니다. 자, 위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백이나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했는데, 백이나 away. 그래서 홀드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보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제가 조금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발음만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segregate. segregate라고 합니다. segregate는 각각을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분리시키는, SE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다, 격리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고요. 자, 여기 보시면 ANTI가 빠졌습니다. A 때문에 빠진 것 같고요. 여기 아크틱이라고 합니다. 아크틱은 북극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어로 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타크틱은 남극이 되는 거죠. 반대니까. 남극의 이렇게 사용됩니다. 북극을 알면 남극은 엔티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반이요. 자, 컨트라는 상반대에 이렇게 상반대라는 뜻이고요. 상반대의 방향을 돌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격렬한 어떤 투쟁이 아니라 토론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언쟁, 논쟁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런 서로 이게 반대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걸 논쟁이나 언쟁이나 그렇죠. 자, 컨트롤이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반대의 against입니다. 자, select는 각각의 모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각각 떨어지게 해서 모으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다라고 쓰게 되는 그런 단어고요. 자, miss는 여기 아까 앞에서 온 것처럼 나쁘게나 이렇게 써있는데, bad나 wrong, 이끌다, 나쁘게 이끌다, 라는 뜻으로 해서, 네, 속이다, 오해하게 하다, 이렇게 해서 안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40개 단어를 좀 다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